믿지 마시고 순서마다 합창 뭐 바이오 오둠부 하모니카 연주 방구무용 라인 댄스 등등에서 오카리나 연주 가야금경차 동네합춘 색소폰 연주 경기민요 그리고 풍물 마당구까지 끝나는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한마당 어울리는 자취까지 여러분 시간 넉넉하게 내시고 오늘 함께하는 멋진 시니어들 정말 열심히 달려온 인생을 오늘 여러분들의 박수로 축하를 받는 그런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 번씩 보내주시고요. 자, 신인과 함께하는 어울리나마다 경원예술단 장단 10주년 기념공연 우리도 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이 행사는 사단법인 경원시니어센터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요. 경원종합예술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원아카데미 총동참여인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또 재단법인 경원복지재단 대한노인의 부산시연합회 KNN 방송국 부산일보 국제신문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경원노래교실과 삼성중기 부산광역시 성수도본부 순수365 NK스타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 순서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직접 축하 공연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무대의 막이 열리면서 축하 공연이 곧 시작되겠습니다. 이동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직접 축하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작년 11월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 골룸에서 개최됐던 2017 시니어 코리아 퀸 선발대회에서 입상한 우리 시니어들과 MK스타 시니어분들이 합동으로 펼치는 드레스 패션쇼입니다. 우리 경원종합수단의 양옥선 송영수 단원도 함께 무대를 펼칩니다. 여러분, 드레스 패션쇼 MK스타 시니어분들을 큰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동아대순단 참가 10년이라는 공연에서 우리 MP4 지니어 모델들께서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 멋진 무대를 여러분들께 선보였습니다. 자, 끝까지 박수를 함께 쳐주십시오. 자, 이 음악과 그리고 우리 믿음을 들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힘찬 환호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화려한 무대로 멋진 열정의 워킹을 보여드렸습니다. MK스타 신예 모델 김춘여 선생님께서 이끌고 있는 정말 멋진 우리 시니어들의 놀이터입니다. 여러분,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지금 막 입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킵니다, 저희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을 합니다. 자, 내빈 소개를 해줄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경원종합예술단 정말 쌍을 끼면서 큰 나무로 자라기까지 가장 큰 수고를 하신 분이지요. 항상 좋은 소리로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소리꾼이시기도 합니다. 경원종합예술단의 김웅숙 단장께서 내빈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따뜻한 박수로 격려하고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웅숙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청년은 부산시민단 그리고 원리 서울단 매제에 사무실 내빈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예, 여성단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마다 봄이면 이곳에서 예술을 사랑하시는 시민들을 모셔서 오늘 예전 차입니다. 참 감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그제까지 해도 비가 내리고 많이 흘렀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날씨가 화창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역당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참 모든 분들이 다 시민들 다 내리이신데 시간 관계상 몇 분만 내빈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내빈 소개할 때 조금 소개 순서라든지 좀 몇 가지 못하는 점이 많으신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빈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 부산대학교를 세계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최명호 부총장님 자리에 발전하셨습니다. 예, 한 박수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병수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만수 정모 부시장께서 자리에 발전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부산연합회 우우택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우택 회장님은 부산에 50만 노인들을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다음은 오늘 그 서명시장님 사모님께서 오시게 나중에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일단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국회의원 신복기 장 교수님께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의 기운을 살려가지고 이 공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셔도 여러분은 살펴보시고 오늘 많이 성원을 해주신 그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원한 교육 앞으로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원아카데미에서는 여기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위임을 받고 나왔습니다. 상관만 해도 131인 거의 한 2700명이 위임을 했고 거의 모든 국회 필요한 일에 우리 앞서서 있습니다. 우리 경원 아카데미가 이런 봉사를 하게 된 것은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여러분께서 많이 지켜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일하의 부족하지 많지만 저희들이 성생 성의를 다해서 준비할 내내에서 여러분께서 많이 봉사를 지적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더 감사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이사장님 오늘 합창단에서 노래하시나요? 항상 합창단으로서 큰 복수를 하시는 우리 이사장님인데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에 뭐 해마다 우리 발표회 때마다 자리를 빛내주시는데 지금 막 도착하셨어요. 우리 서병수 시장님의 사모님께서 지금 자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마다 저희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사모님, 오늘도 좋은 공연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인과 함께한 어울리야마다 경원예술단 장단 신년을 모아 본격적인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막을 열 순서는요, 자랑스러운 우리 합창단입니다. 얼마 전에 창단 기념 연주회에도 금정 공원에서 극장에서 함께 했었는데 저도 그날 함께 정말 흥겹고 멋진 노래를 감상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은 노래로 보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100여 명에 가까운 그런 단원들이 펼치는 하모니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외근 선생님께서 지휘를 하시고 김은경 선생님께서 반주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이정식 단원 외 98분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저희 경원예술단의 합창단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타이틀에 약속했지요? 박수를 좀 아낌없이 보내주셔야지. 그리고 아는 분, 응원하는 분 목소리도 들려주십시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함성 천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악기를 준비를 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연주를 해주신 분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그리고 또 드럼, 그리고 또 다양한 악기 반주와 함께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고독이란 곡과 꿈의 대화란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휘를 맡으신 우리 총장 이외균 교수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너무 아픕니다. 네, 여러분 지휘하실 이외균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해. 박수도 쳐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한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오셨어요. 사단법인 하천살리기연합의 김정일 중앙회장님 지금 자리하고 계시거든요.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셨습니다. 부산까지 이렇게 응원을 하고 오셨네요. 자, 오늘 10주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도 변하는 세월인데 우리 경원예술단은 그 강산이 아주 멋지게 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한 살 더 할수록 그만큼 젊어지시는 것이고요. 또 그만큼 더 풍요로운 음악을 연주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들 가요를 노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모둠동 연주도 있고 하모니카 연주 그리고 한국 무용 라인 댄스 오카리나 연주 가요병창 동네 합춤 색스폰 경기민요 또 마당구까지 우리 경원예술단의 단원들이 총출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남은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순서순서마다 여러분들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죠. 자, 이제 다음 순서를 소개합니다. 이분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상을 받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상을 수상하신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역시도 멋진 노래로 시니어를 구가하고 계시는 가수 윤태경님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3번호 자녀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윤태경씨입니다.
자, 오랜만에 듣는 우리 추억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한 분의 가수를 소개합니다. 저희도 인사할 때마다 정말 좋은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우리 또 시니어를 대표하는 강정자님이 여러분께 노래 들려드립니다. 고추라는 노래 함께 즐겨주십시오. 끝나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인들 속에도 이렇게 만나뵙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네, 음악 주십시오. 바짝 박수로 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공연을 연출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멋진 시니어들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참 본받을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분, 닐리리아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박수 한번 받으세요. 소리 질러!
아주 멋진 모둠복 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를 전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 모둠복 연도는요, 자신의 복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복과 함께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연주하는, 전만하고 화합하는, 또 배려하는, 또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매력이 있는